네, 경찰이 김영식 서울시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일단 네.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의 신병 인계 모습 서울 강서경찰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서울시 의원이죠. 김 의원은 지난 3월 3일 발생한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친구인 백모 씨를 시켜서 재력가인 송모 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당초 오늘은 사건 기록만 보내고 피해자의 신병은 내일쯤에 인계할 계획이었는데 남부지검에서 피해자 신병을 기록과 함께 인계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각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애초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 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네, 경찰은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이와 관련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구 네, 지금 했다고 하는데 기자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 보도와 마찬가지로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현장 연결해서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에 대해서 지금 수사망에 올라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시의원 신분으로 지금 살인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정당 소속 정당에서도 감정명령 내고 했는데 국민들의 신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중직자 신분이신데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국민들께도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혐의를 처음에는 적적으로 해명을 하시다가 묵비권을 행사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고개만 끄덕이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런 답변을 역시 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 모습 함께 보고 예, 있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의 신병과 기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치 장면 보셨는데요.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백모 씨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